최근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국계 기업이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며 사업 승인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의료관광 흑자 1억 달러 시대.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중국의 싸널그룹이 지난해 2월 서귀포시 호근동 16,000제곱미터 부지에 병원을 짓겠다며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중국의 VIP 그런 그러니까 좀돈 많거나 고위 관료층 같은 이렇게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이 회사가 보건복지부는 싸널병원의 응급의료 체계와 줄기세포 치료 문제 등을 이유로 작년 6월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싸널병원은 줄기세포 치료를 포기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위해 도내 종합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외국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한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외부 자본이 병원에 투자하거나 이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지만 영리병원은 외부 투자와 배당은 물론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런 문제죠. 특히 최근 의료 영리화를 놓고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